아니 뭐라고? 응급실 내원비 오늘 이후에 이제 판매가 안 된다고? 가지마 가지마. 보마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타같이 보험왕입니다. 구독자님, 미래 구독자님 진심으로 감사 감사 감사합니다. 자, 오늘 10월 31일 드디어 전설이 될 비응급실 진단비, 치료비 이제는 오늘 18시 이후에 판매가 종료가 될 예정입니다. 저 보험왕이 10월 중순부터 지사에 20만원, 최저보험료 2만원으로 자녀 어린이보험과 그 다음에 병력이 있으신 간편 유병자보험 혹은 성인통합보험에서 20만원 가입이 가능하고요. 또한 S화재에서 최저보험료 15,000원으로 지사와 동일하게 어린이, 자녀, 아니면 성인통합, 아니면 유병자 간편이 15,000원, 2만원에 중복해서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일단 정말 죄송하게도 다른 대리점에서는 중복 가입, 중복 보장을 못 받아요. 오로지 저희 보험왕 팀에서만 D사를 먼저 수납한 다음에 S사를 바로 수납하며 오늘 아직까지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는 응급실 내원비.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응급 환자는 솔직히 앰뷸런스 타고 정말 위독한 환자야지만 되고요. 솔직히 응급 환자로 가기에는 정말 무리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비응급실이죠. 응급 환자 외에 상해나 질병으로 인해서 진료를 받은 경우 연간 12회 보장으로 D사와 S사 40만원까지 통원이나 아니면 입원 시에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 40만원까지 매우 큰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비응급실 내원비. 금융감독원에서 판매 종료하라고 강력하게 공고 지침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보험회사에서도 10월 31일까지만 판매가 되고 끝난다는 거죠. 저 보험왕이 2주 전부터 누누이 설명드렸는데 아직까지 가입 안 한 사람도 많이 있고 오늘 10월 31일임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연락이 준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다는 겁니다. 정말 아쉽게도 지금 전산이 마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엊그저께 어저께 상담하고 심사 대기 중인 사람들도 지금 승인 결과가 안 나왔어요. 오늘 당일날 연락을 주셔도 가입이 될지 안 될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노력을 할 테니까 저 보험왕에게 빨리 연락을 주셔야 보험왕이 비응급실 전설이 될 보험, 앞으로 절대 가입할 수 없는 비응급실 40만원, 통원 시, 입원 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40만원 꼭꼭 연락주세요. 부담된다고 하시면 단돈 2만원, 15,000원으로 20만원, 거기다가 독감, 요즘에 독감 많이 걸리잖아요. 독감 진단 시에 50만원 보너스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 반대로 H 손해보험사에서도 10월 31일까지 독감 진단비, 독감 치료비 1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고 11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는 일단은 100만원에서 50만원 축소된 금액으로, 거기다가 통풍 진단비와 대상포진 진단비까지 같이 넣게 되면 4-5천원 올라간다는 그런 생각으로 가입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항상 늘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 곁에서 저 보험왕이 열심히, 열정적으로 열심히 일할 거고요. 가입보단 사후 보상관리,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보험왕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자, 오늘 보험왕의 한주평은요. 비응급실 40만원 혹은 20만원, 앞으로 살아생전에 가입할 수 있을까? 있을까? 없지 않을까?